오늘은 갑작스런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소낙성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mm, 많게는 60mm 이상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다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흐린 가운데 비 예보도 나와 있지만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기온 서울은 30.5도, 대구는 32.5도까지 크게 올라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고요. 내일 중부 내륙 지역은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호남과 경북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 안팎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지역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